올가을에는 한국 영화를 이끌 차세대 감독들의 데뷔작이 관객을 만납니다. 칸 영화제에 초청된 특별한 영화들도 있는데요. 어떤 영화, 어떤 감독들이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세롱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 연이어 관객을 만납니다. 개봉 3주째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킨 영화 잠은 봉준호 키드로 알려진 유재산 감독의 데뷔작으로 칸에서도 호평받았습니다. 극장 대표 성수기인 추석 연휴에 데뷔작을 내놓는 신인 감독도 있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 밑에서 조감독으로 활약하며 내공을 쌓은 김성식 감독은 천박사 퇴마연구소로 쟁쟁한 작품들 사이에서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감독님들이 읽어놓은 좋은 터전이 다시 내려가지 않게 제가 다시 뭐 조금의 힘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천박사 영화로서 더 다양한 장르와 관객들이 조금 더 많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뒤이어 개봉할 화란 역시 칸 영화제에 다녀온 김창훈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신인 감독의 저예산 영화 제작에 물꼬를 튼 건 노게런티로 출연을 결정한 배우 송중기였습니다. 신인이지만 그 마음가짐이랑 애티튜드가 절대 신인답지 않은 굉장히 묵직한 면들이 있었고 또 감독님은 저는 원래 그냥 원래 신인 감독님들이 사고친다고 믿는 편이에요. 차세대 감독으로 꼽히는 이충현 감독도 두 번째 장편 발레리나를 넷플릭스에서 선보입니다. 신선한 이야기에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화법도 갖춘 신인 감독들의 쟁쟁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